이런 마른 기침이 심하다면 다른 증상들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랑 강남 허준 박연호 원장입니다. 보통 기침이라고 하면 당연히 감기에 걸리거나 기관지염에 걸리거나 좀 더 심해지면 폐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을 의심하죠. 그런데 기침이 일주일 정도 만에 사라진다면 당연히 감기에 의한 증상일 건데요. 2주, 3주, 심하면 한 달 이상 마른 기침이 심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일 때도 마른 기침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산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목 부분을 자극을 해서 기침을 자꾸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인 위염 그리고 속쓰림, 신물이 올라오거나 트림이 자주 하거나 혹은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면서 그러면서 기침을 2-3주 이상 계속해서 지속을 한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후두염을 들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 콧물과 그리고 재채기 이런 것을 병행을 한다면 감기의 증상과 한번 의심해 보겠는데 이런 증상은 전혀 없이 말 그대로 쌕쌕거리는 그런 형태의 기침만 하게 된다면 특히 후두 부위 이 부분에 따끔거리는 증상과 함께 동반을 한다면 후두염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두 부분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을 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후두에 염증이 생겨서 붓기 때문에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혹은 후두 부분에 이물감이 느껴진다거나 목소리도 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후두염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요, 콧물 그리고 재채기 그리고 가려움이 동반될 때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그러고요. 콧물의 양상이 그냥 주르륵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발작적인 재채기를 자주 하고요. 코랑 혹은 눈까지 가려움을 유발하고 심하게 되면 입천장이랑 귓속까지도 가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히나 환절기라든지 계절이 변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한 2-3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계속해서 이런 증상과 함께 기침을 해댄다면 알레르기성 비염과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후비루라는 증상인데요. 코가 목 뒤로 자꾸 넘어가는 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비루, 코가 뒤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코가 자꾸 넘어가야 되니까 목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러므로서 이 목에 있는 자극감을 없애기 위해서 또 재채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그런 이물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헛기침을 자꾸 하게 되죠. 이걸 벗겨내고 싶어서. 그리고 입냄새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딱 걸려 있고요. 코가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니까 이게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 위장장애까지도 있게 되고 속이 자꾸 불편한 증상이 있게 되고요. 특히 아침에 누웠다가 자고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겹쳐져 있다면 후비루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식인데요. 천식에 걸리게 되면 폐의 아주 깊은 곳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침을 콩콩 한다든지 쌕쌕거린다든지 하는 특유의 천식성 기침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호흡곤란을 느낀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까지 동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질환에 의해 가지고도 이런 기침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심부전 증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횡격막 부위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심장이 혈액순환이 잘 못하게 되어서 혈액이 폐 쪽으로 막 몰리게 되어서 막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심장이 약하게 된 증상에 의해서도 기침을 자꾸 유발하게 된다는 점. 그런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있는데 자려고 누우면 기침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앉으면 또 희한하게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심한데 앉으면 괜찮아지거나 혹은 심장 쪽에 어떤 증상들이 같이 발생하게 된다면 심장 쪽의 증상들로 인해서 기침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들 뿐만이 아니라 만성 기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장기침을 내뱉게 된다면 한방에서는 기허라든지 신허 증상으로 인해서 둘 다 허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막 기운이 허해지거나 신장의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만성 기침을 계속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질환들도 같이 치료를 하지만 기운이 허한 것을 같이 보여줘야 굉장히 빨리 치료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면역력을 좋아지게 해주는 한의학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기침을 할 때 단순하게 감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기침이 유발된다는 점, 그리고 1주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3주 이상이 된다면 나에게 어떤 다른 증상이 겹쳐지지 않았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